자, 우리 하창원 전문가께서는 사 가야 할 종목으로 보니까 엔터주에서 잡으셨네요. 대표주 하이브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뭐 리오프닝 수혜주로도 또 최근에 한번 또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오프라인 콘서트가 진행이 될 것으로 좀 예정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한 이런 장기화로 인해서 뭐 앨범이라든지 뭐 이런 유튜브에 대한 수익권들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서 뭐 사인회를 진행한다거나 그런 이제 추가적인 수익원들도 상당히 좀 견조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가 됐을 때 또 주력적인 또 매출이 돌아온다라는 가정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좀 기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이제 부분들을 쏘아 올린 또 기업이 이제 하이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방탄소년단 뭐 빌보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순위가 엄청나게 계속적으로 좀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4달뿐만 아니라 12월 초에도 이런 오프라인 콘서트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엔터 섹터 전반적으로 좀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백신 접종률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실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았었던 그런 엔터사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뭐 SM이라든지 YG엔터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굉장히 좀 큰 시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아직까지는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시세가 분출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앨범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실적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가 되는 부분과 뭐 앨범에 대한 부분이 뭐 상상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기대감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 오프라인 콘서트가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력적으로 계속 움직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뭐 앨범 판매라든지 뭐 굿즈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수익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팬덤들이 상당히 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리고 뭐 위버스에 대한 그런 플랫폼 관련된 기대감들도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IP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수익권들을 나타낼 수가 있고 또 광고라든지 다양한 또 그런 안정적인 수익권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봤을 때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같은 경우는 뭐 시초가 매수 바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시장 자체가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26만 5천 원까지 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33만 원 여기 이제 상단 라인 도달하면은 30만 원대도 좀 저항 라인이 큰데 그 부분만 뚫어주면 33만 원까지는 금방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1차적인 오프라인 콘서트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5만 원으로 여기 이제 밑에 지지가 나왔으나 박스 하단 라인을 좀 뚫어주게 됐을 때는 조금 조심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주 다시 보자라는 측면으로 이야기해주셨는데 엔터산업 전반에 대한 수혜감으로 하이브 특히나 앨범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병수 PB님께서는 다음 주 시장 어떤 종목 사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하시나요? 오늘 장도 좋았죠. 현대차 관련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원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원시스템 아시다시피 이번에 매각 이슈가 나왔다가 조금 흐지부지 되면서 좀 그 실망 매물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원 시스템 매각 이슈를 제외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차량 열 관리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냉각 시스템은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면서 더 중요해지는데요. 이 전기차 쪽에서 전동식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보다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은 전기차가 이동 거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원 시스템의 실력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 냉각 시스템에 대한 그런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신규 수주에 있어서 전기차 비중이 굉장히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했는데요. 2분기에도 이제 폭스바겐이나 GM, 현대차그룹에서 수주를 받을 때도 전기차 관련 부품이 96%에 달했습니다. 신규 수주의 91%가 또 기존 주요 고객사였던 현대차와 포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객 다변화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매출 비중이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전기차 점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아마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전기차용 열관리 시스템에 투자한 만큼 이제 가동률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도 좀 빠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현대차 그룹의 EGMP라고 표현되는 이 플랫폼에 1차, 2차 양산 사업을 모두 수주한 바가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플랫폼도 이어서 ID3에도 전자
컴프레서 공급을 9월부터 본격화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온 시스템 지금 주가 많이 눌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한 2만 원까지 높아졌다가 지금 한 15,100원대, 15,000 초반원까지 많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쯤에서 지금 만약에 들어가서 매수하신다면 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15,000 아래에서 매수 들어가서 목표 주가 2만 원 정도로 해서 그 손절가는 14,000원 라인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주 다시 시작되는 시장에서 이 4가지 종목으로 성공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전문가 윤혜 캐스터 수고하셨어요.